정말 올라운더란 수식어를 가지고 있다. 오하채 언니. 아~ 그녀의 키. 오하채 아저씨? 그녀는? 기억해 언니? 어? 아니 기억 안 나. 우리의 카리스마 리더. 카리스마 리더. 리더. 그녀는 카리스마 있지만 알고 보니 알고 보면 엉뚱한 언니이다. 카리스마. 엉뚱한. 개그 담당이에요. 개그 담당. 퀸즈 아이의 개그맨. 바로 황원채. 황원채. 황채. 대단해라. 부담스럽네요. 포즈를 네. 원체 잘하는 분 앞에서. 네. 해나는 퀸즈 아이 맞았어요. 나레이션. 귀여워요. 우리 다람쥐 언니. 오! 오! 센스 센스. 감사합니다. 귀여워. 해나는 정말 귀엽다. 언니는 귀엽다. 맞네요. 맞네. 너무 너무 귀엽다. 맏언니지만 막내 같은 언니입니다. 나도 원체를 따라해보겠습니다. 해나 언니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 너무 귀엽다. 네, 저는 아직 많이 부끄럽습니다. 아, 귀여워요. 좋아, 귀엽다. 좋아. 너무 너무 귀엽다. 자, 다음. 자, 나린씨. 나린씨. 나린 언니. 나린 언니. 우리 핑크걸 언니. 제가 전화번호 그 이름 저장을 핑크걸 나린 언니로 해놨거든요. 그 정도로 핑크를 정말 좋아합니다. 퀸즈의 나린은 핑크를 좋아한다. 아기고양이, 아기고양이. 핑크를 좋아한다. 그녀는 부드러운 충성과 파워풀한 충성. 맞아. 아, 부드러운 충성과 파워풀한 충성이야? 그러고. 아, 다 갖고 계시네. 언니 너무 예뻐. 저희 팀의 공식 핑크걸. 왜? 울면서 말한. 언니 너무 예뻐. 언니 너무 예뻐요. 너무 너무 귀엽다. 하나, 둘, 셋. 렛츠고. 머리 하나 얹어졌어.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다. 자, 우리 다음. 이제. 아연 언니. 아연이 가겠습니다. 우리의 카리스마 담당. 센스쟁이 쿨녀. 센스쟁이 쿨녀. 센스쟁이 쿨녀. 아연 언니. 카리스마. 쿨. 우리 아연 언니 오늘 웨트 헤어 해왔습니다. 웨트 헤어. 오늘 근데 진짜 헤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잘 어울려요. 웨트 헤어. 우리의 아기 늑대. 아연아. 아기 늑대. 아기 여우. 5, 6, 7, 굿가루를. 오! 리얼리 쿨! 좋아요, 좋아요. 네. 우리 원체를 못 부르셨네. 담임 언니. 담임 언니. 담임 언니. 우리 토끼의 담임은 토끼를 닮았다. 청량한 음색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청정 보이스. 청정 보이스다. 에너사이저이다. 그녀의 이름은 강다민. 준비 발사. 나 불러, 나 불러. 담이야. 어, 아, 불렀어? 와우. 와우. 귀여워, 귀여워. 토끼. 토끼. 귀여워서 깨물어버리고 싶어. 근데 진짜 깨물면 안 돼요? 깨물어봐. 어, 깨물어봐. 담이가 어떻게 하나 보자. 어, 깨물어봐. 담이니의 의사는. 담이니의 의견도 중요하지. 귀여운 막내. 핀자의 장난은 막내이다. 막내니. 그녀는 06년생. 겨우 고1이다. 너무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 예뻐. 이렇게. 그녀는 오늘 강아지다. 그녀는 양다른한 꽃가루 필요하면 리본 기고 말하려 했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오늘 제가 저기 뒷머리 가르마다 지그재그로 탔더라고요. 너무 귀엽게. 지그재그 보여줘.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약간 꼬불꼬불이다. 귀여운데? 귀여워. 가, 나온다. 5, 6. 이름 불러줘? 이름 제나야. 불러줘. 제나야! 제나야!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네, 맞습니다. 귀엽다. 단체 한번 가실까요? 네. 단체요? 단체로 봅시다. 뭐일까요? 좋아요. 다시요. 자, 하나, 둘, 셋.
시작해봅니다. 네. 오케이. 맞으면 5, 6, 7, 8. 아주 알뜰살뜰하게 쓰네요. 알뜰하게? 찍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한번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래로 내려갈게요. 마쳤고요. 여러분 이번 활동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수 있는 야미야미를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야미야미 가볼까요? Let's get it! Let's go! 네, 저기 밑에서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 저희 뮤뱅에서 했던 것처럼 하트 버전으로 해볼래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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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하트를 많이 못했어요. 긴장돼가지고. 아, 하트를 남발해도 돼요. 약간 복작복작한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즐거웠고 저희 사실 데뷔 쇼케이스 첫날에 끝나고 팬미팅을 맞아요.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그 데뷔 첫날부터 이렇게 활동 끝나는 날 마무리까지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너무 뜻깊고 너무너무 영광이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을 이렇게 건강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힘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가 에너지도 정말 정말 많이 받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도 더 좋은 에너지를 가득가득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퀸즈아이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가까운 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다시 뵐 수 있도록 항상 저희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지 마시고 저 옆에 꽉 붙어 계세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꼭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시고 그렇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사랑해. 진짜 사랑해. 저도 제가 준비
뭔가 마지막 팬미팅, 야미야미 마지막 팬미팅이라고 해서 저도 멘트를 준비를 조금 했는데 이제 무대도 하고 여러분도 만나니까 싹 다 잊어가지고요. 지금 그냥 생각나는 말만 하자면은 데뷔하면서 뭔가 데뷔하고 이제 팬분들 계속 만나면서 뭔가 조금 되게 힘이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약간 좀 위축되고 이런 것도 많았는데 팬분들이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더 열심히 항상 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미야미 활동 끝나고 다시 연습하면서 더 많이 장점을 더 보완하고 단점을 더 없애고 더 완벽해진 킨자이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네 계속 기다려주시고 저희 뭐 계속 뭐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해. 벌써 막방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뭔가 뮤직뱅크 하면서도 앞에 팬분들이 막 너무 이제 많이 계시니까 무대하면서도 너무 감동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뭔가 마지막을 이제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 해가지고 너무 좋고 감동스러운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뭔가 마지막을 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저희 금방 찾아올 테니까 저희 진짜 오래 보고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감사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저희가 데뷔만 이렇게 딱 좀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벌써 데뷔도 했고 막방도 했고 이렇게 마지막 대면 팬싸 이번 활동 마지막 대면 팬싸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요. 뭔가 이렇게 매번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을 받을 때마다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받아도 되나 싶은 순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데뷔 앨범부터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저도 생각하려고 뭐라 해야 되지? 생각하고 말하려고 했던 게 되게 많은데 일단 저희 야미야미 무대를 위해서 뮤비도 찍고 안무 연습도 하고 무대도 오르고 팬분들도 만나고 진짜 많은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지금 되게 뭔가 속상하고 근데 어차피 자주 볼 거지만 우리 근데 계속 활동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아, 나 포기 안 하고 가수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만들어주신 분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신 팬분들인 것 같아서 더 보답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자주 뵙고 싶고 다음 컴백 때까지 아프지 말고 감기 조심하시고 밥 잘 챙겨드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저는 데뷔하고 정말 실감이 안 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게 오늘 마지막 방송이었잖아요. 하지만 마지막 방송조차도 이렇게 실감이 너무 안 나서 정말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행복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하지만 이번 활동이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앞으로 많이 할 거잖아요. 여러분 많이 뵐 거고 그래서 더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가 되게 횡설수설했는데 멤버들이 제 마음을 다 대변해주는 거야. 맞아. 제가 잘했어. 말 잘했어. 오늘 막방에다가 마지막 팬사인회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진짜 하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고 그리고 마지막을 여러분들과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저희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지막 이번 활동 마무리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뮤직뱅크 금방 응원법 소리도 진짜 장난 진짜 아니었어요. 진짜 힘이 너무 됐어요. 감동 먹었어요. 너무 잘했어. 고마워요. 앞으로 더 많이 보여줄게요. 네. 우리
갈 길 멀잖아요. 주인게 너 많지. 와. 국가라위. 우리 자주 봐요. 다음 활동 때도 더 자주 봐요. 우리. 알겠죠? 알겠어요. 나 진짜 헤어지기 자주 봐요. 어디 가면 안 된다요, 다들. 어디 가지 마. 현우 팔면 안 된다. 가지 마. 저희 얼굴 자주 비출 테니까 기다려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집 조심히 들어가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시고 식사하시고 네, 밥 드세요. 네. 네. 사랑해, 사랑해요. 이 활동 정말 기억 다 할 거예요. 진짜.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슬퍼요. 가기 싫은 것처럼 내려놔요. 네. 제 마음을 아세요? 제 마음도 같아요. 안 가면 안 돼요? 네? 안 가면 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 가고 싶지만 안 가고 싶지만 이제 여기 이제 대관도 있고 네. 실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오늘의 끝 아니잖아요. 다음에는 잠깐 해볼게요. 다음에는 어디 수련원 같은데 빌려서 하죠. 네. 네. 그 말 저번 회사 때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번 네. 저번 침낭이었는데 다음에는 이제 뭐 수련원 같은데 빌려가지고 이제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희 퀸즈아이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퀸즈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보내. 저 오늘도 일기 쓰고 잘 거예요. 그때 쓰고 잤거든요. 우리 팬분들 다 쓰고 잘 거예요. 선물 고마워요. 천재도 고맙고 가끔 잘 챙겨주시고 수고 많이 했어요. 수고 많이 했어요. 나린아 사랑한다. 당연히 할 수는 없어요.